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이번 달 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3월 초 선고가 유력하지만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3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자, 2월 선거 어려워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22일까지 변론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선고를 준비할 시간이 빠듯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이 변수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8명을 오늘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남은 변론은 2번에서 5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헌재가 22일 열리는 변론 기일 안에 모든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더라도 최종 변론과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2월 안에 선고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최종 변론을 연 뒤에 2주 정도 심판 결론을 논의하고 최종 결정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최종 변론 이후 정확히 2주 뒤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 초 헌재가 탄핵 인용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면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5월 초 대선 시나리오도 현실화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는데요. 지정된 기일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22일 이후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까지 변론이 열리게 되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